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앞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상의 에러로 네. 네, 종료를 해버릴 오늘 뻔했네요. 아주 중요한 분이 오는데 놓칠 그러니까요. 뻔했어요. 지금 채팅창에도 오늘 애톡쇼에 지산이 형아 나오나? 오! 아마 진행자로 네. 나오시나 하셨을 텐데 정보가 아닙니다. 샜는지 오늘은 모르겠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김지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제목이 우주로 간 예. 한화그룹이에요. 한화그룹의 우주 산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아마 오늘 해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세트라가 이쪽에 지분 갖고 왔다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단은 좀 볼까요? 시장에서 최근에 뭐 유성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요. 네. 많죠. 예. 사실 한화그룹도 좀그 많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화학 만들고 방산 쪽이죠. 맞습니다. 방산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삼성하고 한번 딜을 하면서 저기 그 네. 에어로스페이스 쪽을 다 가지고 맞습니다. 있던 삼성 테크인을 이제 받아가게 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좀 무거운 중후장대한 산업 그렇죠. 위주였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한화그룹도 그 젊은 리더십이 이제 전면에 나서시긴 했지만 태양광이라든지 뭐 수소, 항공 우주까지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첨단 산업에서의 좀 선도적인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우리 한화그룹에 대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것 같은데요. 역시 그 위성 사업의 중심에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에어로스페이스 사명 자체가 에어로가 항공이고 스페이스가 우주잖아요. 우주죠. 사실 항공 관련해서는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가장 앞선 경쟁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우주로 나갈 때가 됐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위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그 PNW의 GTF 엔진에 RSP 사업이 참여하고 있어요. 아, 어려워요. PNW. 그 프레덴 피트니스의 그 네. GTF라는 최신 엔진에서 그 레버뉴 RSP는 뭐죠? 쉐어링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매출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 이 RSP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술력에 있어서는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최첨단 그 민항기 엔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최근에 이슈가 좀 됐지만 차세대 전투기 KFX. KFX 사업의 엔진 역시 에어로스페이스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로우와 누리호 사업 네. 역시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음음. 그리고 그 자회사인 한화 시스템도 다목적 그 실용 위성을 이미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에서는 가장 이러한 위성 사업에 있어서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는 거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위성 쪽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좀 행보를 좀 말씀드려 보면 역시 세트레가의 지분 인수가 핵심적인 모멘텀이 됐죠. 그래서 그 유상증자 590억이 참여하면서 20%의 지분율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500억 그걸 추가로 투자하면서 10%의 지분율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트라가의 지분 30%를 확보하는 일정으로 그 관계사로 이제 확보하게 되고요. 참고로 세트라가이라는 회사는 여기 그 그림에서 한번 좀 보시죠. 그 지구 관측용 위성 제조 회사이고 초고해상도 소형 위성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인공위성 관련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 실적 면에서 보더라도 이미 좀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고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893억 원, 영업이익은 137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5%니까 실적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세트레가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위성 사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에어로스페이스 이외에도 한화 시스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영국 위성 안테나 기업을 인수해서 한화 페이저라는 또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에 이제 진출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모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한화그룹이 이제 항공 우주 사업 쪽으로 이제 체질을 개선하면은 예. 그 사이에 쭉 있던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전에는 그걸 제가 이제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가 그렇게 저기 그저 항공 우주 쪽하고는 관련이 없었었는데 그 사이 체질을 계속 바꿔왔던 뭐 계열사들은 어때요? 일단은 그 M&A를 통해서 역량을 그 일시적으로 많이 확보했다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삼성 테크인을 이제 그렇죠. 인수하면서부터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을 좀 가져오게 된 거고 그런가 하면 두산에서 또 이제 방산 쪽을 인수하면서 그 한화 디펜스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ICT 관련한 기술은
한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또 역량을 강화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는 방산과 무기 기술에서 시작을 했지만 삼성과의 그런 M&A나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항공 우주 기술을 접목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가장 앞선 행보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성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게요. 물론 이제 향후에 뭐 빅브라더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위성을 가진 그런 국가가 전 세계를 뭐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신 기술에서 보더라도 5G 이후에 6G로 가게 되면 그에는 이제 위성을 기반한 통신 기술이 또 위로 그, 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지국이나 중계기 역시도 위성의 기술을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라도 이 위성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반응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화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이미 지구 궤도에는 무수히 많은 통신 위성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많죠. 몇 개인지 모르시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수히 많대요, 무수히. 예. 아마 900여 개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끼리 안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생각보다 커요. 우주가. 예. 맞아요. 그 이제 계열사별로도 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이제 이 항공 우주 산업과 관련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밸류체인 상으로는 어떤 것들 가져가고 있는지도 좀 볼까요? 이제 역시 한번 우리 장표를 좀 보시면. 네. 위성 제조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위성 본체가 있고 탑재체가 있고 지상체가 있고 이걸 쏘아올리기 위한 발사체 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세트레가이의 지분 인수 그리고 하나시스템의 M&A 그다음에 기존의 에어로스페이스와 디펜스의 방산 및 우주 항공 기술을 좀 기반으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범 에어로스페이스 계열사 간에 그 위성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 기술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그 시너지로 반영이 될 텐데요. 세트랙 아이와 하나 시스템은 위성 본체, 탑재체, 지상체에 있어서 그 역량을 보유하게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기술에 기반해서 쏘아 올리는 발사체에서 가장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디펜스 역시 그런 무기 사업을 하면서 이 발사대 그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 전체 위성 시장을 놓고 보면 서비스 시장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그 위성을 활용해서 영상을 분석하고 판매하는 이런 사업이 될 텐데 향후에 이런 위성의 제조를 넘어서서 서비스 사업까지 하나그룹이 그 확대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정확한 뉴스를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들었는데 최근에 그 항공연에서 그 발사체 저기 그 저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예예. 예. 근데 그게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도 저기 협업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음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 카이가 이제 가장 앞선 기술을 네.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국방 연구기관에서 같이 좀 협업을 이루어질 텐데 지금 뭐 우리 그 국방과 관련한 부분이든 이런 항공과 관련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참고로 여기 좀 용어들이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탑재체에서 보면 뭐 EO, IR, SAR 이런 표를 좀 쓰는데 EO는 그 가시광용 전자광학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IR은 우리 아실 거예요. 적외선이고 그 SAR은 전천후 관측 영상 레이더를 의미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EO가 이제 우리 그 가시광을 활용해서 일상적인 촬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카메라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사실 위성이 밤에도 돌아가야 되고 잘 안 보여도 항상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외선이라든지 여러 그 레이더를 활용한 기술들까지가 중요하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센서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들어가겠죠, 카메라니까. 그래서 그 참고로 세계 위성 시장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위성을 만드는 시장이 대략 125억 달러. 우리로 따지면 한 14조, 15조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되네요. 그리고 발사체, 지상 시스템, 위성 서비스 훨씬 더 큰 시장들이에요. 요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려 2,7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300조.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든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돈을 벌면 그걸 이제 위성이나 이런 그 우주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쪽으로.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서비스 쪽에 그러니까 영상 분석해서 판매하는 쪽은 세트레가이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게 지금 이제 세트레가이가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이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계열사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레가이의 시장 내에서의
지위랄까요? 위치랄까요? 그거는 어느 정도인 건지도 좀. 그래서 궁금하네요. 이제 세트레가이는 그 우리 카이스트에서 이제 연구하신 네네. 분들이 나와서 주축이 돼서 만든 그런 위성 관련한 국내에서는 유일한 거죠. 네. 위성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실적 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소형 및 초소형 위성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업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투자를 통해서 네. 이러한 기술을 그 한 번에 좀 획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항공우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화를 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좀 이제 저기 꽃몽울이 같이 탁 맺혀서 예. 그 터지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걸로 예. 돈을 벌고 있느냐 그렇죠. 그거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많이 후발주자고 우리 뭐 옛날부터 미소 냉전 시점부터 그러니까요. 보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제한이 많았어요. 앞서갔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뭐 눈치 봐야 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이라도 기술 개발에 있어서 뒤쳐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역시 한화그룹이 주도로 이런 기술 개발을 좀 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나로나 누리호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이제 그런 대열에 올랐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늦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그 위성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향후에 서비스나 이런 쪽에서 확장성을 감안하면 네, 네. 분명히 국내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우리 최근에 우리 영화 승리호 보시면 네. 2092년에 한국에서 만든 승리호가 우주를 휘젓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자신이 있어요. 네? 갑자기요? 그렇죠. 어쨌든 만들게 되면 한화그룹에서 만들어서 승리호를 뭐 쏘아올릴 것 같아요. 지팡이 짚고 만납시다. 네. 92년. 92년이면 130살까지 사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100살까지 살아도 돼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40 되신 분이라서 그 숫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지금 당장은 아직은 뭐 그걸로 큰 돈을 벌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투자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지금 다른 데서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난 그럴까요? 실적부터 좀 볼까요? 그러시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주가는 한동안 좀 소외돼 있었지만 실적은 꾸준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한번 우리 그 실적 장표 한번 봐보시면요. 네. 4분기만 말씀드리기 전에 2020년 실적을 좀 통으로 네, 말씀드렸을 네. 때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그 19년 대비 50% 가까운 성장을 하면서 2,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코로나 국면에 상당히 선전한 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모든 자회사들이 거의 100% 자회사로 그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가장 모회사에서 실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PW사, GTF, RSP 사업을 하면서 네. 대규모 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도 적자 기조가 이어졌는데 지난해 보시면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테크인이 큰 포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디펜스가 무기 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파워 시스템과 정밀 기계도 그 체질 개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지는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발생된 현금 흐름들이 향후에 그 위성 사업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분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네. 좀 말씀드려보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763억이었고 전년 동기에 비하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실적이었고요.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600억대 중반 정도 영업이익을 봤었기 때문이라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당히 상회하는 깜짝 실적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긍정적인 평가는 민수 부분에 있어서 CCTV를 만드는 테크인하고 침 마운터를 만드는 정밀기계가 극적인 수익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었는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국면에서 그 특히 무기 사업 관련해서 해외 수주 활동이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뭐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잖아요. 네. 해외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주 쪽이 그 방산의 수주가 좀 부진한 부분들은 과제로 남긴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민수에 있어서 큰 폭으로 좋아지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 자회사별로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면요. 에어로스페이스 부분은 그 민항계 부품 LTA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재고 평가 손실로 인해서 적자 전환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 GTF, RSP 쪽이 물량 감소로 인해서 상당한 비용은 또 환입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수 기타 부분은 차기 고속정 매출 위주로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테크인하고 정밀기계가 굉장히 극적으로 좋아졌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네. 테크인은 기존에는 중국 위주였고 B2C 위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미와 B2B 사업 위주로 체질 개선에 완전히 성공을 했고 이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달성했고요. 정밀기계 역시 중국 의존도가 큰데 중국의 그 경기 회복이라든지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서 가전이나 LED 쪽에 칩마운터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펜스의 경우는 수출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수출 활동의 그 제약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하고 제품 믹스가 악화되는 부분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펜스가 이제 방산. 방산입니다. 예, 무기를 네. 주로 만들고 K9 자주포라든지 뒤에서 말씀드릴 비유 복합, 장갑차 이런 굉장히 무거운 우리 그 전통적인 기동성을 갖춘 그 무기들을 만드는 게 이제 디펜스다 보니까 디펜스는 수출이 좋은데 네. 수출이 감소하면서 믹스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워 시스템 역시도 그 수주 산업 위주다 보니까 그 코로나 영향이 좀 불가피한 모습인데 다만 파워 시스템은 2020년에 최대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올해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별도로 상장되어 있는 한화 시스템은 TICN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정보통신 사업에 있어서 3차 양산이 이루어지면서 실적 매출은 좋았지만 IT 투자 수요가 감소했고 위성통신 안테나 같은 신산업의 손실이 반영되면서 좀 수익성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4분기였습니다. 테크인 정밀기계 정도가 가장 좋았던 건 역시 테크인의 CCTV와 정밀기계의 칩 마운터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부터 그룹 내에서 수익을 내고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진했던 것들이 좀 만회가 되면서 확도 치고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올해 보시면 매출 단에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성장이 나타날 것 같아요. 보시면 모든 계열사가 대부분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출도 10% 가까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뭐 그 이상 증가할 걸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 저희가 좀 추정을 해보면 올해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2,700억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 1분기의 경우는 그 지난해 1분기가 뭐 워낙 실적이 좀 낮았기 때문이라도 네. 기저효과를 딛고 큰 폭으로 좋아지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모두 기존에 봐왔던 실적보다는 그 상향 조정한 실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부별로 좀 말씀드려보면 네.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민항기 부품 쪽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최근에 그 에어버스나 보잉 쪽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민항기 그 인도 대수가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작년 2분기를 저점으로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도 업황이 완만하게 회복되는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제조 기반을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중심의 본격 성장이 나타나면서 원가도 같이 개선되는 사이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디펜스. 그 수출은 안 좋지만 내수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수 쪽에서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도 일단 내수에서 실적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그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지난해 해외 쪽에서의 수주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도 고부가인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테크인은 그 북미 B2B 중심의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거 중국 사업 위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체질 개선과 관련한 비용 요인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이라도 올해 좀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 시스템은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천억 원의 그 수주 잔고를 확보했습니다. 여기 파워 시스템 보시면 연간 매출이 2천억대 되는 회사인데 네. 7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라는 거는 한 3년 동안의 그런 먹거리를 미리 마련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 시스템이 매출 규모는 작지만 그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 올해 가장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이지고요. 정밀기계는 칩 마운터 위주로 좀 하고 있고 지금 중국 제조 기반이 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도 수요가 상당히 양호해 보이고요. 기존에 로봇 사업을 그 병행을 하면서 비용 부담이 컸는데 로봇 사업까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체질 개선 효과가 더해져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시면 테크인과 정밀기계, 파워 시스템 같은 이런 민수 부분이 큰 폭으로 좋아지는 사이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보다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위성 사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 투자 비용 부담은 좀 증가할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관건은 이 디펜스인데 네. 저는 좀 보수로 바라보고 있지만 해외 추가
프로젝트 수주가 성사가 된다면 디펜스 부분에 있어서 실적 전망이 상향될 여지는 분명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중동 쪽하고 그 인도 쪽에서는 우리 무기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성비가 예. 아, 가성비가 좋고 AS가 좋고 다만 이제 부딪히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군수업체들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예. 아무래도 압력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제품 자체만으로는 엄청 저기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의 암울한 역사일 수 있겠지만 남북 대치 관계에 있어서 자체적인 군사 기술은 많이 그 개발이 됐고 일정 정도는 그런 지역적인 분쟁을 통해서 그 다 품질이 검증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제 그런 레퍼런스가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뭐 독일 이런 유럽의 선진 업체들에 비하면 그 제품의 품질은 떨어지지 않는데 분명히 가격적인 부분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이런 중동 쪽에서는 저희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최근에 많은 수주 성과로 반영되고 있죠. 결국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가장 그 불확실성일 것 같은데 지금 뭐 저기 그 중동 지역의 어떤 저기 그 정치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각국들이 전부 다 저기 그 미국의 우산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예. 본인들이 다 저기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그런 자주국방 걔네들 뭐 용병 쓰면 되니까 예. 예. 좀 더 저기 그거 더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아무래도 외부 압력들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그 무기 수출 계약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이 그렇죠. 상당 부분 작용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정부의 협조와 외교력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규모 무기 수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부랑 같이 네. 뭐 방위사업청이 되든 외교부가 되든 좀 협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기업들이 그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건 맞고요. 뭐 이제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접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주가 좀 덜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 가능성이 있는 쪽이 있는지 이 디펜스 정도 제외하고 나면 다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디펜스 이게 지금 문제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앵커님께서 제대로 짚어주셨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결 실적을 전망함에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하나 디펜스고 네네. 수출이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디펜스 쪽에 이런 수주 성과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올해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을 봄에 있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거는 비오복합하고 호주 장갑차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분해서 말씀드려보면 그 어쩔 수 없지만 이 무기 쪽의 사업은 내수는 마진이 거의 뭐 그 정해져 있습니다. 5% 내외로 사실 뭐 우리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도 사실 이런 방산 사업에서 높은 마진을 인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R&D 성과까지 감안했을 때 대략 영업이익률은 5% 내외로 이제 그 책정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비하면 수출에서는 상당히 높은 마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그룹의 경우도 수출은 뭐 우리 하이 싱글 디지트라고 얘기하는 높은 한 자릿수 마진까지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 수익성이 같이 좋아지는 사이클인데 참고로 그 디펜스의 그 수출 실적을 보시면요. 19년에 3,900억이었던 게 지난해는 4,000억 원 정도로 좀 정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3,500억 원이거나 그 이하로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수주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디펜스 실적을 봄에 있어서 성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까지 나가는 대부분의 수출은 그 K9 자주포 관련해서 2, 3년 전에 수주받은 것들이 지금 매출로 나가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폴란드라든지 다국적으로 좀 그 매출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주목해야 될 해외 수주 프로젝트는 사우디와 인도의 비오복합 그리고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프로젝트 요거를 꼭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비오복합이 뭔가요? 우리 교수님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공군 나왔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날아다니는 건 잘 알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비오가 뭐 날개 달린 호랑이일 거니까 비오복합이 뭐냐면 저 그림 한번 좀 봐주시죠. 우리 비오 부대도 있지 않나요? 있죠. 누구네? 예. 우리가 비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자주포, 장갑차 뭐 이런 대공 화학 이런 걸 좀 구분하는데 네. 자주포는 이제 방어적인 그런 용도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장갑차는 기동성을 갖춘 그렇죠. 공격무기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라무적이죠. 이 비오복합은 대표적인 복합 대공화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자주포고 이게 이제 이게 대공포고 이게 이제 미사일
시스템인데 이게 좀 강점이 극대화돼서 저고도로 침투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오복합인데 이 사우디 비오복합 프로젝트는 대략 한 2천억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인도 비오복합은 무려 4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연말쯤에 사우디 비오복합이 그 계약이 체결될 걸 좀 기대하는데 이게 가능해지면 올해 디펜스 실적은 예상보다 좋을 거라고 우리가 네. 안도하면 되고요. 인도 비오복합 계속 지연되고 있긴 한데 이게 확보가 되면 디펜스는 앞으로 수년간 먹고 살 거리가 다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또 인도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싸운지를 봐야 되겠네. 우리가 뭐 국제 평화를 지향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 그렇죠. 물론 그렇죠. 지역 분쟁을 얘기하기 좀 아쉽지만 네. 어쨌든 뭐 무기 사업은 또 그런 측면이 그렇죠. 수요 기반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호주 우리가 그 레드백이라고 얘기하는 랜드 400 장갑차 이것도 굉장히 그 우리 관심의 대상이고 네. 하나 디펜스는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게 그 총 5조 원 규모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네. 그 장갑차 프로젝트고 지금 독일의 라인메탈인 업체하고 딱 두 업체만 지금 숏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호주는 호주가? 지금 섬나라고 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그런 게 필요할까 싶어요. 물론 뭐 저기 그 자주국방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 우리처럼 뭐 이렇게 지상군 위주가 아니라 다들 이제 이런 해군. 첨단 무기 체계로 네. 이렇게 그 국방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사정이지 않을까. 사주면 고마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상으로는 내년 초쯤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내년. 선정이 되면 네. 이게 또 결정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나 실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가성비로만 따지면 우리 게 분명히 돼요. 다른 게 개입이 안 된다면. 저는 뭐 저기 그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도 우리 무기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원래 우주항공 이야기인데 전화 교수님하고 국정원에 연락 오면 어떻게 하죠? 네. 오늘 넥타이 저기, 색깔도 약간 예. 저는 뭐 저기 그 제 번호를 알고 있지 않을 테니까 괜찮고 원래 센터장이 원래 유명하시니까 예. 그래요, 저는 뭐. 미물인데요, 뭐.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가 다 이제 마무리돼가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네. 갑자기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공위성, 예, 항공우주 예.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 일단 저기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발사체라는 걸 팔기도 하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쌓아 올려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기도 하고, 직접 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발사한다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계열사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정부 대상의 매출을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향후 이렇게 쏘아 올린 그런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다양한 뭐 지도 서비스가 그렇죠, 되든 완전, 통신 서비스가 되든 영상 데이터가 되든, 요게 말 그대로 빅데이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모든 나라의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보시면 초정밀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네. 3m 간격으로 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지도는 확실히 좋아지겠네요. 예. 오차 없이.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아서 관련한 M&A 뭐 이슈나 그런 것도 좀 아무래도 이제 그 하나그룹은 위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을 했고 네, 네.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도 추가적으로 이런 기술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M&A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가 많아 보이고요. 네네. 다행히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도 과거와 달리 그런 현금 흐름과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사이클에 있어서 네. 적극적인 M&A 행보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이건 좀 이제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볼 만한 내용으로 하나그룹의 최근 이제 위성 사업에서의 행보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고 갈 수 있을지 그 내용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지산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